감사합니다. 아니 노래하는데 자꾸 땀이 나가지고 눈에 들어가 버렸네. 감사합니다. 손수건 주시는 거예요? 감사합니다. 저 이거 닦아요 진짜? 진짜 저 써요? 이건 딱 괜찮은 거 맞아요 진짜? 감사합니다. 아니 눈을 이렇게 닦으니까 눈화장 지우는 것 같네 약간. 아 감사합니다. 저 쓰라고요? 아 제가 뭐 이거 세탁을 해서 드릴 수도 없고. 아무튼 네, 감사합니다. 저 이거 네 여러분 신나게 즐기고 계신가요? 오늘 수박 축제 구경도 많이 하셨어요? 선운사 구경도 많이 하시고 구경 많이 하셨죠? 네 축제가 정말 크고 진짜 즐길 거리가 많은 그런 축제 같아요. 저도 끝나고 이 부스 좀 둘러볼 수 있으면 둘러보고 가고 싶긴 한데 네. 볼 거 많죠 진짜. 네 고창 수박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. 네. 다른 외국에서 오신 분 계세요? 외국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? 그럼 본인이 가장 멀리에서 오신 분? 어디? 어디 부산? 마산? 인천? 강화도? 일본? 일본에서 오셨어요? 일본? 와 일본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일본에서 고창 수박축제까지 이렇게 보러 와주신 예. 역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고창 수박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 노래 이 순서를 짤 때 약간 분위기를 보면서 짜는데 좀 여러분들이 제 팬분이 아니시더라도 많이 아실만한 곡과 그리고 조금 잘 모르겠는 곡과 그런 거를 이렇게 퐁당퐁당 섞기는 한단 말이에요. 방금 한 노래는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죠? 네. 이제 할 노래는 조금 제 노래인데 네, 제 노래 제 노래 또 뭐 있어요 여러분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라는 노래 네,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 저 수건 한 번만 더 저 손수건 네. 아 오늘 옷을 조금 덥게 입고 왔나봐요. 네? 옷을 벗으라고요? 아 그럴까요 그러면? 아 이걸 넣어놓고 써야겠습니다. 네. 자 그럼 물 한 잔만 하고 여러분, 안 돼요. 안 돼요. 저 이거 벗으면,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. 예? 네? 제가 여름에 날 더 더워지면 한번 벗어볼게요. 예. 네. 자, 그렇다면 다음 노래,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. 들려드리겠습니다.